제 봄 계정이 터진 기념으로 이벤트 방향을 살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다 용자왕과 피덜트 용자왕 구독자분들 중에 구독자 300에 시청시간 1000시간이 넘어갈 때 바로 핫토이 아이언맨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피덜트 용자왕과 사이다 용자왕에 둘 다 열심히 달아주시는 분들은 확률이 2배가 됩니다. 아날로그식으로 할 거예요. 다 종이에 적어가지고 할 건데 피덜트 용자 안에 다신 분, 사이다 용자 안에 다신 분, 댓글이 많으신 분들은 다 종이에 적을 거예요. 근데 둘 다 같이 다신 분들은 2개가 됩니다. 당첨 확률이 2배로 올라갑니다. 자, 그럼 새 채널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용자입니다. 드디어 저도 받았습니다. 바로 파가네웍스의 마징타이저. 네, 제가 오라오라에서 10채 정도를 해가지고 예약을 받았었는데 저는 지인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한 채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박스 아트가 뭔가 작은데 알차요. 뭐 어차피 크기는 작게 나온다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이거 개봉품이라서 17cm 생각보다 크다. 무엇보다 좋은 게 파일더가 머릿속 보시면 구멍이 있죠. 여기에 파일더가 끝까지 다 들어갑니다. 예. 이 덕분에 센티넬처럼 파일더가 빠지거나 그런 현상은 없어요.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잘 잡아줬다. 근데 센티넬처럼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 저 모가지는 예, 이렇게 뭐 이 정도 움직입니다. 뭐 옆에 봐지고 이 정도. 예. 팔이 관절이 이중이죠?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고. 이거는 뭐 센티넬도 메탈 빌드도 그러니까. 마징카이저는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마징가 Z가 헬창이 되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터보 스매셔 펀치 할 때도 아예 그냥 근육질 아저씨 같아. 상체 관절은 센티넬 마징카이저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뻑뻑한가? 아니야, 비슷한 것 같아. 센티넬 마징 카이저랑 거의 똑같아요. 아까 그 파일더 길게 들어가는 거 빼고는. 이것도 요 고관절 있잖아요. 고관절 이거 다르네. 센티넬은 요게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만 올라가. 근데 이게 고관절이 올라가는 게 좋은 게 다리 같은 거 올릴 때 아니면 허리를 이렇게 움직인다 그럴 때 되게 좀 편해요. 자유롭지. 예를 들어서 발차기를 한다던가. 예. 근데 얘가 이 디자인의 마징카이저도 공통점이 뭐냐면 접지력이 되게 안 좋아요. 발목이 일단 있긴 있는데 이게 뒤에 여기가 이게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오거나 그러면 이게 안 됐으려나?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얘가 센티넬보다 개선된 게 하나 있다면 다리 라쳇. 이게 너무 좋아. 소리 들리시죠? 되게 뭔가 기분이 좋아. ASMR도 하나 해놔야 되겠어. 지금 만지면서 되게 황홀하거든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얘가 좀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게 허리. 허리가 마신모드급으로 좀 헐렁해요. 허리 좀 잡아주지. 제 생각인데 무릎보다 이 허리를 라쳇으로 잡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자세 잡기는 되게 편하고 재밌어. 카이로니아 카크 이런 노래가 바로 튀어나올 것 같아. 센티넬 마징카이저 같은 경우는 뭔가 되게 좀 예민하고 약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누워서 갖고 놀기에 부담이 좀 있어요. 가격도 가격이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데 얘는 아니야. 부담 없이 갖고 놀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아 진짜 이거나 좀 라쳇 해주지. 아 이거 되게 거슬리네. 카이저 블레이드입니다. 이렇게 잡으면 이게 다 안 보이잖아 칼이. 그쵸?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잡아보자. 거꾸로 칼의 모양을 다 담으려면 아무래도 공간 잡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칼을 이렇게 거꾸로 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니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도 많이들 하셔요. 자, 그러면 스카랜더 와, 센티넬처럼 그래도 이게 이거 한다고 이게 넘어가진 않네. 날개가 좀 가볍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끼기가 되게 편해요. 센티넬 같은 경우는 이거 끼려면 막 뭐 이거 해야 되고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여기 그냥 구멍 하나 있죠. 구멍에다가 껴넣기만 하면 돼. 이게 나중에 헐거워져서 빠질 수도 있는데 그때는 뭐 휴지를 넣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접착제로 왔다 갔다 해서 개수를 하던가. 약간 드는 느낌이 슈로처의 고급형 딱 그런 것 같아요. 날개 크기도 딱 적당해. 센티넬 같은 경우는 날개가 너무 쓸데없이 커가지고 만지기도 어디 옮기기도 부담이 있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고 그냥 딱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가네웍스의 반 이상을 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 의자입니다. 의자라고 말하니까 뭔가 되게 없어 보이네. 체어라고 할까? 체어맨. 아니야, 이것도 뭔가 없어 보여. 상석? 그래, 상석이라고 하자. 상석. 이거를 보고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실 건데 카이저 날개를 떼고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황제를 안칩니다. 근데 이게 딱 맞지는 않아. 뭔가 대충 만들었는지 조금 화가 나실 거예요. 여기서는 약간 다리를 벌려서 이렇게 앉혀야 돼. 자, 이렇게 이렇게 딱 황제처럼 앉혀놓을 수 있습니다. 와, 이건 무슨 뭐 형제라기보다는 일진에 가까운 좌게타 우 마징가. 마징가야, 담배 있냐? 네, 형님. 니들은 이런 거 하지 마라잉. 아, 근데 이거 뭔가 되게 어울리네. 황제라기보다는 무슨 갱단의 보스 같아요. 마징가도 한번 앉혀보겠습니다. 얘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데? 이거 의자만 따로 안 파나? 팔면 몇 개 더 사고 싶네. 센티넬용으로 중국에서든 아니면 센티넬 자체에서든 찍어내가지고 하나에 5만원 정도에 팔면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아무나 다 어울리는 것 같아. 사이즈만 맞으면. 크봉이랑도 잘 어울린다. 어, 이거 크봉이 거 아니야? 크봉이 거? 망토까지 있으니까 진짜 얘가 왕인 것 같네, 얘가. 아, 크봉이 귀여워. 자, 그러면 찐텐 마신 황제님께서도 앉아봐야지. 아따, 그냥 좁네. 좁아 터졌어야. 야, 근데 어울린다.
이 그림을 원했던 분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센티넬 마징카이저의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 혹은 마징카이저가 있는데 갖고 놀기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강력 추천합니다. 누워서 갖고 놀기에는 최고야 최고. 가성비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마징카이저 중에 킹입니다. 자, 오늘은 센티넬과 굿스마일의 합작, 이 하가네웍스 마징카이저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특히 다리 쪽 라쳇은 아주 괜찮은 초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놓으니까 진짜 멋있다. 자, 그럼 용재 아니었습니다.